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희덕의 푸른 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먼저 본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이 걸었던 그 무수한 길도 실은 내게로 향한 길이었다. 이랬어요. 자, 보세요. 너는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겠죠? 그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 너한테 근데 나는 가지 않으려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서 벗어나려고 했어. 그죠? 너를 사랑하지 않으려 했어. 그런데 그랬던 길들도, 그 무수한 길들도 실은 내게로 향한 길이었다. 나는 너에게서 벗어나려고, 너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뭐 했어요? 무수한, 수많은, 뭐 했어요? 시도를 했어요. 그죠? 너에게서 벗어나려고. 너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 길은 실은 내게로 향한 길이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 그럼 보세요.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걸었던 길이 내게로 향한 길이었대요. 자, 이거 무슨 법인가요? 역설법이죠. 그죠? 역설법. 네, 역설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까마득한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에도 이 까마득한 밤길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당연히 마이너스죠. 그죠? 까마득한 밤길은 너와 이별 후에 외로움이나 뭐 고독감, 뭐 아니면 뭐 암담함, 우울함 이 정도의 의미가 될것 같아요. 까마득한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도 외롭잖아요, 그렇죠? 걸어갈 때에도 내 응시에 날아간 별은 네 머리 위에서 반짝였을 것이고. 자, 봐보세요. 내가 지금 너랑 이별한 다음에 슬플 때 이렇게 걸어갈 때에도 내가 쳐다본 내 응시에 날아간 별은 이 별이 어디 갔을 거래요? 네 머리 위에서 반짝였을 거래. 그럼 이 별은 뭐냐면 너를 향한 나의 그리움과 사랑을 비유한 말이겠죠. 그죠? 네, 그리움과 사랑. 내 응시에 날아간 별. 그러면 이내 응시에 날아간 별, 이것도 어때요? 나의 그리움과 사랑을 나타내겠죠? 아무튼, 이게 네 머리 위에서 반짝였을 것이고, 온통 너를 향했을 것이고, 내 한숨과 입김에 꽃들이 내게로 몸을 기울여 흔들었을 것이다. 이 꽃도 의미하는 게 뭐예요? 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되겠죠? 그죠? 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네 내게로 몸을 기울여 흔들렸을 것이다. 이것도 뭐예요? 내 마음이, 나의 그리움이 너를 향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이 사랑이 꽃이 내게로 몸을 기울여 흔들렸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는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관념, 그죠? 추상. 눈에 안 보이는 거. 네, 이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했다. 또는 무슨 화했다? 시각화했다. 그죠? 시각화.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했다. 이 시의 특징이 뭐냐면, 나의 사랑,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구체적인 시어로 표현했다. 눈에 보이는 사물로 표현했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에 대한 사랑을 시각화하여 표현했다. 사랑에서 치욕으로,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 자, 이건 어떤 걸 나타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와의 사랑은 이루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사랑을 했다가 너무 치욕스러웠다가 다시 그 치욕에서 다시 사랑으로. 자, 그러면 이거는 너를 사랑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수많은 마음의 동요를 나타내요. 자, 여기 무슨 법 있어요? 사랑에서 치욕으로 또 치욕에서 사랑으로. 자, 그럼 일단 대구법 있죠. 그죠?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치욕 으로 끝났는데 치우개로 다시 받았죠. 그죠? 이거 뭐야? 연쇄. 연쇄적인 반복을 사용했다. 자, 그다음에 하루에도 몇 번씩 내게로 들이었던 두레박. 너에게로 들이었던 두레박 뭐예요? 나의 사랑과 그리움이죠. 그럼 나의 사랑과 그리움을 또 두레박이라고 표현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아니면 뭐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까지가 파트 1이라고 합시다. 여기까지가 파트 1인데, 여기까지는 뭐냐면, 화자의 상황을 보여줬어요. 상황이 뭐였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너와 이별한 후에도 내 마음은 항상 너를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화자의 상황이고요. 이제 이 그러나에서 뭐가 돼요? 시상이 전환되죠.
그죠? 시상의 전환이 일어난다. 자, 그러나 매양 퍼올린 건 뭐로 퍼올린 거? 두레박이라며 내 마음이, 그죠? 이 두레박으로 매양 퍼올린 것은 수만 갈래의 길이었을 따름이다. 자, 한 갈래의 길이 아니라 수만 갈래의 길이라는 거는 그 길을 찾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졸라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만 갈래의 길이라는 것은 너를 향한 어떤 사랑의 어려움을 나타낸다. 은하수 한 별이 또 하나의 별을 찾아간대. 누가 누구를 찾아가요? 내가 너를 찾아가죠, 그렇죠? 은하수 한 별은 나를 비유하는 거고, 또 하나의 별은 너를 비유한 거죠, 그렇죠? 나와 너를 뭐에 비유했다? 나와 너를 별에다 비유했다. 그 다음에 수만의 길을 나는 걷고 있는 것이다. 수만의 길, 플러스 길, 마이너스 길. 마이너스 길, 졸라 힘든 길, 됐죠? 너무 힘겨운 과정이죠. 사랑을 이루기 위한, 됐죠? 그래서 수많은 길을 나는 걷고 있는 것이다. 나의 생애는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내게로 난단 하나의 애움길이었다. 자, 보세요. 지름길이란 건 되게 쉬운 길이죠. 이거는 되게 쉬운 사랑이에요. 모든 쉬운 사랑은 다 버리고 나 쉬운 사랑 안 했어. 근데 나는 너를 향한 사랑만 했는데 너를 향한 사랑은 어땠다? 너무 힘든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게로 난단 하나의 애움길이었다. 이 애움길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삥 둘러서 가는, 그죠? 그러니까 지름길의 반대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 대조죠. 나는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쉬운 사랑 이런 거를 거부하고 너 내게로 난단 하나의 애움길, 너를 향한 나의 절대적이고 운명적 사랑을 나타내요. 왜 절대적이고 운명적 사랑이에요? 단 하나의. 나의 길은 너를 향한 단 하나의 길이야. 그러니까 내가 수많은 길을 걸었어. 근데 이 수많은 길은 다 뭐예요? 너를 향한 길이었다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합시다. 너에게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이 걸었던 그 무수한 길도 나는 수많은 시도를 했어. 뭐 하려고? 너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실은 다 내게로 향한 것이었다. 됐죠?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죠? 네. 역설법이고요. 그죠? 너에게 가지 않으려고 걸었던 길이 내게로 향한 길이었다. 이가 모순되는 표현. 까마득한 밤길을 혼자 걸을 때도, 내가 외로운 상태에서, 너와의 이별 상태에서 혼자 걸어갈 때에도, 내 응시에 날아간 별은 내 머리 위에서 반짝였을 것이고, 이 별이 너의 머리 위에서 반짝이는 건 나의 사랑과 그리움이 너를 향해 있었다. 그죠? 그럼 나의 사랑을 별에다 비유했다. 그죠? 그다음에 내 한숨과 입김에, 내 한숨과 입김은 내가 나의 어떤 뭐 슬픔이라든지, 그죠? 이 정도의 감정이겠죠. 이런 입김에 꽃들은 다 어디로 갈 거래? 내게로 몸을 기울여 흔들렸을 것이다. 나의 사랑은 너를 향해서 흔들렸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그죠? 사랑에서 치욕으로, 치욕에서 사랑으로.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죠. 그죠? 복합적인 감정이야. 그, 우리가 사랑을 하다 보면, 그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 근데 너무 좋아하는 게 한편으로는 너무 행복하기도 한데, 또 치욕스럽기도 해.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감정. 수많은 마음의 동요. 네. 그래서 사랑에서 치욕으로,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 대구법, 연세법. 그죠? 하루에도 몇 번씩 내게로 들이었던 두레박. 나의 사랑과 그리움을 두레박에 비유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나의 사랑과 그리움을 비유한 말다 한번 볼까요? 뭐, 별, 그죠? 그리고 꽃, 또 두레박, 그죠? 그러나 매양 퍼올린 것은 수만 갈래의 길이었을 따름이다. 이 수만 갈래의 길은 플러스 길, 마이너스 길, 마이너스 길.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은하수 한 별이 또 하나의 별을 찾아가는데, 이 어떤 길이야? 수만의 길. 그러니까 이 별을 찾기 위해서 너무 힘겨운 과정이 필요해. 그러니까 나의 사랑이 이 너를 향해서 가는데 너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나 힘겨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나의 생애는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내게로 난단 하나의 애움길이었다. 나의 생애는 너를 향한 사랑 이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절대적이고 운명적 사랑으로 인식하고 있다. 라는 거죠. 내가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도 너를 향하게 되는 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정리합시다. 네, 이거 대화체예요, 독백체예요? 완전 독백체죠, 그죠? 네, 이게 독백적 어조를 사용한다. 네, 독백적 어조를 사용하고, 네, 그리고 또 고백적이고요. 이 시는요, 아까 제가 이렇게 반으로 자르자 그랬죠? 이렇게 반으로 자르면요, 앞에는 화자의 상황을 제시한다. 화자의 상황을 제시하고, 여기 두 개. 이, 그러나, 이 시상의 전환, 요 이후에는,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이나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화자의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해석과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사랑과 그리움을 구체적인 사물에 비유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뭐 별꽃, 뭐 두레박 이런 거. 그리고 또 대조적 시어 사용했죠. 어디? 여기. 지름길, 애움길. 그쵸? 네. 그래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길은 애움길이었다. 이렇게 대조적 시어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시에서 되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 무수한 길. 그쵸? 그 다음에, 또, 뭐몇 번씩 뭐 이런 거. 수만 갈래의 길, 수만의 길, 하나의 길. 이렇게 숫자 개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적인 수. 수 개념을 활용하는데, 보통 시에서 시간이나, 뭐, 거리나, 이렇게 막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 수 있잖아. 하루도 뭐 24시간이고, 뭐, 한 달도 30일이고, 이런 거죠. 이런 숫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당신과 나 사이에 막 천리길이 어쩌고, 이렇게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화자의 정서, 그러니까 화자의 정감의 깊이를 드러낸다 그러거든요? 얘도 어때요? 이수 개념을 활용해서, 이 숫자 개념을 활용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 네, 너에 대한 나의 사랑과, 그러니까 그이 사랑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또뭐 수만 갈래의 길, 무수한 길 이런 거는 너무나 힘겹다라는, 그쵸? 그런 화자의 정감의 깊이. 정감의 깊이라는 거는 그 감정이에요, 감정. 어떤 감정이 그만큼 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숫자 개념을 사용해서 네, 화자의 정감의 깊이를 표현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비유적 표현, 그래 비유적 표현, 그리고 이런 숫자 개념, 그리고 대조적 시어 사용했고 고백적이고 독백적으로 너에 대한 그리움과 절대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됐죠? 그렇죠? 네, 공부 열심히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